성남 문화원 개원 41주년을 기념하는 창작 판소리 공연이 열렸습니다. 연당 문효심 선생이 지난 반년간 직접 작사 작곡해 제자들과 함께 꾸민 무대인데요. 판소리로 그려낸 사막사 이야기 함께 보시죠. 이유라 기자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과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다 인조의 항복 이후 청나라에 끌려가 처형당한 사막사. 홍익한, 윤집, 오달재 세 학사의 이야기가 구슬픈 판소리로 그려집니다.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애달픈 울부짖음은 느린 진양조 장단에 실려 극을 절정으로 이끕니다. 성남문화원 개원 41주년을 기념하는 창작 판소리 공연이 열렸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연당 문효심 명창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해 주시고 어떤 그 이야기처럼 이렇게 엮어주시는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후손으로서 어떤 그 조상의 훌륭한 업적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를 위해 중국과 남한산성을 오가며 준비한 기간만 반년. 연당 문효심 선생은 판소리 사막사의 모든 구성을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사막사의 혼이, 영혼이 우리들을 찾아주셔서 이런 좋은 곡들이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막사의 희생정신을 우리 전통가락에 담아 마음속 깊이 되새겨본 자리였습니다. ABC 뉴스 이유라입니다.